라일이 뭔지 알아 이게? 뭐야? 색깔 이쁘다. 라일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. 라일이 감정들 그런 것들 여기다가 써서 엄마한테 보여줘. 뭐 이게 예전에 그때 하고 싶었던 말. 엄마한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들 있잖아. 나도 해보고 싶어요. 이건 언제 라일이가 느낀 거지 이건? 라일이랑 엄마랑 뭐 어디 놀러 갔다 온다고 하잖아. 근데 나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. 아, 엄마 진짜 전혀 몰랐네. 너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? 그랬구나. 아유, 엄마가 너의 마음 몰랐네. 잘 보여. 자. 일찍은 못 가네.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, 그래. 이런 것들이 다 라일이를 속상하게 했구나. 속 시원해. 속이 시원해? 시원해. 얼마나 시원해? 쌓여진 게 다 사라졌어. 아, 진짜? 네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됐어. 엄마 솔직히 너희들 마음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걸 거야, 엄마가. 고마워. 엄마, 딸로. 같이 있어서 고마워. 나이를 마음이 주렁주렁하게 달렸네. 다른 애도 이렇게 만들어서 바라보자. 나이가 말하는 걸 한번 바꿔보는 거야.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꿀 거야. 나이가 싫어라고 말하는 거 가장 많잖아, 그치?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? 엄마 만화 좀 보고 싶어요. 그렇지. 뭐뭐 하고 싶어요,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엄마도 좀 이해하기 쉽고 라이도 좋은 말을, 예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, 그지? 소리 지를 때, 이럴 때 라이는 마음이 어떤 거야? 속상해. 속상한 거.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? 그걸 바꿔보자. 안아줘. 안아줄까? 안아주기만 하면 돼? 다 뜯어줘야지, 이때는. 떼쓰지 않고 엄마한테 도와줘야 하면 엄마가 얼른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뽀뽀. 됐다. 와, 나 부자다. 와, 이렇게 쌓였네, 라이 마음이. 자, 화내지 않고 떼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말해보니까 라이가 어떤 것 같아? 기분 좋은 것 같아. 기분 좋아? 운동할 때 혹시 주머니 있으면 주머니에 저거 몇 개 넣어가고 가방 있으면 가방에 넣어가고. 저 들고 다니까? 좋아 좋아. 그래, 그렇게 하자. 파이팅! 잘할 수 있어. 자, 주름깨 해보자. 새롭게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래? 엄마 보고 싶다. 아, 이렇게 딱. 우와! 오! 이거 바람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. 아, 너무 추워. 날씨 춥지? 라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카드로 표현해 볼래? 하나요. 뭐가 화났어, 라이? 주렁기가 잘 안 돼서. 눈감개들. 엄마도 바람이 부니까 좀 불편하고 기분이 좀 그랬어. 조금만 더 해보자. 열 번? 열 번만 더 해볼까? 바람 불어도 잘하네, 라이. 아, 진짜 잘한다. 언니한테 라이도 칭찬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? 속상해. 속상해. 그리고 또 엄마 안아줄까? 엄마한테 말할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좋아.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.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.